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분양 현장은요. 최근 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로 인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경기 남부 평택 브레인시티에 위치한 상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평택 브레인시티 내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그리고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타운이 위치한 곳이고요. 거기에 더해 최근 GTX-A와 C 노선 연장으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블럭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높이 규모로 16개 동 총 1980세대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로는 전용 면적 5구와 84제곱미터, 두 가지 크기와 다섯 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7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전체를 공원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어린이 물놀이터, 아트놀이터, 생태놀이터, 잔디마당, 경로당, 어린이집, 맘스테이션,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아파트의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 환경으로는요. 평택 지재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1호선과 SRT 그리고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며 인근 송탄 IC와 안성 JC를 통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오성 IC를 통한 평택 파주 고속도로 이용과 예정되어 있는 평택동부고속도로 등이 인접되어 있어 서울 및 기타 수도권 전역으로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가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는 젊음의 도시인 평택에 위치한 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의 비율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브레인시티 내에는 초중고교 모두 신설 예정이 되어 있어 걸어서 아이들이 안심 통학 가능한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개교 예정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협약이 되어 있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도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위치한 이 브레인시티는 약 17,000세대의 신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주거 편의 시설들도 완벽하게 갖춰질 예정이고요. 은행, 병원, 약국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에 중심 상업지구가 해당 아파트 단지와도 매우 가깝게 인접되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아파트가 입지한 평택 브레인시티 내에는 삼성전자, 카이스트, 아주대 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풍부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젊은 수요층이 탄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밖에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분양가 문의 및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바로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